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윤석천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네. 이거 먼저 여쭤보려고요. 그 한국 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네네. 또 우크라이나 재건. 네. 제가 좀 궁금해하는 거로 여쭤보려고 해요. 일단 내용에 개괄적으로 좀 짚어주세요. 일단 뭐 실크로드 하면은 중국도 애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예, 예. 그 앞에 이제 K자가 붙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 실크로드가 중요한가를 갖다가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우리 그 현대 그 지정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맥킨지의 이론에 따르면은 유라시아를 장악하는 국가 혹은 세력이 세계 패권을 진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유가 있겠죠. 사실 그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그 유라시아 지역은 천연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갖다가 만약에 장악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천연자원을 갖다가 그것도 아주 희귀한 천연자원들, 가령 뭐 에너지부터 시작을 해서 천연가스나 오일, 그 다음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리튬이라든지 뭐 카드뮴, 하다못해 금 등등까지 천연자원의 보고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개발의 어떤 가능성에 어떤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나라에는 사실은 엄청난 기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라시아, 특히 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좀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은 그만큼 그 나라의 어떤 위상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K실크로드의 개념도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한국은 이제 우수한 제조 역량, 혁신 역량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또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천연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상호 이제 그 협력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뭐 양쪽에다 다 좋은 거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K 실크로드의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쟁이 아직까지 뭐 계속되고 있는 거지만은 언젠가 전쟁이 끝나겠죠. 그렇다면 이제 세계 경제에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라 하게 되면은 이게 그 향후 10년 동안 그 재건에 한 650조 이상이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의 시장 자체가 열린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하게 되면 2차 대전에 유럽이 황폐화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샬 플랜이라고 해서 유럽 부흥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버금가는 새로운 어떤 기회, 그러니까 부흥 계획이 새롭게 열릴 거다. 그런 면에서 이제 엄청난 기회가 우리나라한테도 혹시 있을지 모른다. 뭐 이런 기대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 650조를 기간을 얼마나 잡고요? 10년 동안. 향후 10년 동안 약 650조 원 정도를 잡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더 얘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아직 진행 중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는 계속해서 열리고 있죠. 지난해에는 런던에서 열렸고요. 올해는 이제 독일에서 사실은 열렸습니다. 거기는 뭐 정치 인들, 그 다음에 기업인들, 그러니까 수천 명이 여기에 이제 참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작년 같은 경우 런던에서 열렸을 때는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거기 뭐 일부 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몇몇 개 건설회사들이 엄청나게 올랐던 기업들이 여러분들 있을지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기회가 열리는 건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플랜트 기업들,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기업들, 건설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게 사실은 전력망 확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뜨거운 전력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회의들이 유럽에서 이렇게 열리고 있나. 결국은 유럽이 그 러우 전쟁에 미국하고 그 유럽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돈을 갖다가 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재건이 시작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돈을 댄 쪽에서 청구서들을 많이 내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건설 회사들이라든지 뭐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비교적 조그만 포지션을 갖다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에 그 우리나라 회사들이 대규모로 참여를 해서 우리가 커다란 과실을 얻는 거는 좀 힘들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인프라 건설 붐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전력망 확충이라는 게 지금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고압 변압기라든지 뭐 전력선이라든지 송전선 같은 그런 쇼티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확정이 돼서 그래서 인프라 건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쇼티지 현상은 더 심각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커다란 어떤 혜택 이런 걸 갖다 충분히 받을 수도 있을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예. 네. 제가 증시와 연계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네, 네. 한국 뭐 건설업계나 엔지니어링 업계 등에는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이 전쟁에서 기여도를 모르겠습니다. 전쟁인데 기여도란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유럽 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아무래도 더 가져가려는 그런 우선권을 가져가려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을 거다. 여기서 네.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그것을 조금 더 가져갈지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투자할 때는 필요하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예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예.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그 실크로드는 뭐 아직 구체화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네네네. 이것을 실체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 시장과는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실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MOU 단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은 벌써 이제 한국 지질자원연구원하고 SK 에코플랜트가 네. 카자흐스탄의 그 리튬 탐사권을 갖다가 MOU 계약을 맺었지 않았습니까? 네. 독점 탐사권이라고 그래요. MOU 상으로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서서히 가시화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이게 이제 어떤 단기적인 어떤 주가로 움직이는 어떤 동기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탐사 우리가 지금 뭐 보통 그 자원 탐사라고 그러는 거는 사실은 한두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탐사 단계에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 조각관을 얻고 실제로 탐사를 시작하고 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회일비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쪽에 어떤 그 공급망 확보 측면에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요. 한국 경제에서 어떤 기업들이 그쪽에 진출을 해서 가령 뭐 탐사를 하고 아니면 조관권을 얻고 이러는 것들은 예의 주목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도 예. 이제 지역적 범위 화면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에너지, 인프라, ICT 이제 분야가 더 이렇게 그렇죠? 구체화되면서 네네네. 광범위해지겠죠. 네, 당연히 그렇죠. 뭐 그 핵심 광물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 쪽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건설 쪽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쪽이 진출하는 디지털 협력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문화 인적 교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협력들이 이제 사실은 현재로서는 뭐 MOU 단계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분명히 어느 순간에 구체화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왜 그러냐면 그쪽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도 우리나라의 어떤 개발 능력이라든지 제조 능력이라든지 혁신 능력을 갖다가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언젠가는 구체화되겠죠.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네. 사실은 그다음에 사실 그쪽 나라들의 어떤 정치 지형이라는 게 네. 사실은 굉장히 안정된 뭐 이런 상황은 제가 알고 있기는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패 지수도 상당히 높은 나라들이 대부분인 거고요. 예. 그렇다면 그쪽 나라에서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떤 불확실성이라든지 위험이 따른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그만큼의 기회들이 열린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해보겠고 다음은 또 아주 뜨거운 2차 전지를 네. 여쭤볼게요. 최근에 주요 2차 전지주 흐름은 어떻습니까? 이 섹터별로 약간 좀 다른 온도차가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가령 전해액이라든지 전해액에 들어가는 리튬염이라든지 아니면 리튬 가공, 실제로 리튬 가공을 하는 업체들, 그다음에 실적이 보이는 업체들, 그다음에 리튬 가공에 필요한 장비를 갖다가 그 납품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요. 응급제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응급제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 또 소재단에서는 뭐 그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니켈 크롬 강판을 만드는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분리막이라든지 양극재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뭐 그 회사별로 약간 좀 차이는 있지만은 사실은 아직까지 완전한 봄볕이 들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씩 그 올라가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 바닥을 다지는 중이다. 이렇게 그 섹터별로는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그 중에서도 지금 섹터별로 내용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반등을 보이고 있는 군들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좋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얘기죠. 가령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북미 시장에 직접 진출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해액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해액에 들어가는 리튬염을 공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튬을 갖다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라든지 리튬염을 만드는 회사들 실질적으로 가령 리튬 원석을 갖다 공급받아서 양극재에 들어가는 리튬염을 만든다거나 리튬 가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일단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반등을 갖다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 굉장히 이제 깊은 하락을 보였던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어느 정도 뭐 아까도 말씀드린 섹터에 따라서는 급반등이 나오는 회사들도 있고 약간 바닥을 다지면서 약간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유 자체는 분명히 있겠죠. 일단 전방 산업 자체가 캐점을 갖다가 어느 정도 1분기로서 극복을 하고 있다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테슬라 때문에 그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성장률이 뭐 주춤주춤한다고 하지만 OEM 완성차 기업들 기존의 그 전기차 판매량 같은 거는 1분기 기준으로도 굉장히 늘었어요. 예. 대표적으로는 뭐 GM 같은 경우에는 뭐 22년에 이제 팔린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500% 이상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100% 성장을 했고 기아차 같은 게 200%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EV9이 별로 안 팔리지만 미국 사람들은 큰 차 좋아하잖아요. EV9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주요 그 전방 산업이 조금 캐즘을 갖다 극복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인식들. 그다음에 이제 올 그 3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그 볼륨급, 엔트리급 그 중저가 그 전기차들이 대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나라 기아에서는 EV3라든지 아니면 GM에서는 이코노스라든지 아니면 테슬라에서는 연말이 될지 뭐 내년일지 모르지만 모델 2라든지 이런 이제 중저가 그 전기차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들 이게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IRA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이 이제 대폭 확대가 됐잖아요. 그 한 43종 정도인데 그 중에 우리나라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31개 종이에요. 예.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서 팔리고 있는 전기차 중에 어떻게 보게 되면 4분의 3 정도는 한국산 배터리를 75%는. 달고, 한국산 배터리를 달고서 달리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양극재 수출량도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양극재 가격 같은 경우도 소폭이지만 약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양극재 그 수출량을 갖다가 그 알 수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선행 지표라는 게 전구체 수입량이거든요. 그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한 15,000 톤 정도 됐었는데 네. 그게 올해 지금 한 1만 4천 톤까지 회복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망 산업이 이제 그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좋아질 거다라는 어떤 기대들. 그 다음에 전구체 수입량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들 자체가 사실은 양극재의 어떤 부활.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그 셀 업체의 어떤 부활. 이런 걸 갖다가 예고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뭐 휘소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은 지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미국은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확정을 했죠. 상계 관세 자체를. 기본 10% 관세에다가 17%에서 38%까지의 어떤 상계 관세를 갖다가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27%에서 48%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7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산 전기차의 어떤 유럽 진출이라든지 미국 진출 자체가 사실은 상당 부분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IRA뿐만이 아니라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좀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반사 어떤 효과를 갖다가 이미 유럽에 진출해 있는 한국산 자동차 회사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회사라든지 소재 기업들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기대들 때문에 사실은 그 올 하반기부터는 2차 전지 섹터의 그 여러 분야들이 좋아질 거라는 어떤 기대들 때문에 어떤 일부 섹터는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양극재 같은 거는 바닥을 좀 다지면서 반등 조정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 말씀하시니까요. 이 테슬라 얘기 좀 짚어보려고 네네네. 주총했는데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소식이 있는 것 같아서요. 뭐 일단은 그 사전 투표에서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어떤 보상안 자체를 갖다가 이게 사실은 뭐 재통과시키느냐 여부겠죠. 그게 사전 투표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본 투표에서도 뭐 정확한 어떤 찬성률은 갖다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차이로 일단 그 확정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이상할 거예요. 이게 2018년에 분명히 통과가 됐던 아니거든요. 이사회라든지 주총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건데, 근데 여기에 이제 소액주 한 분이 이제 여기에 그 태클을 걸었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1심에서 이제 패소를 하면서 물 건너갔는데 이걸 다시 이번에 재상정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항소심이 남아 있잖아요. 항소심에서 이사회에서 주총에서 이게 다시 한번 확정됐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게 된다라고 보면은 항소심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라는 어떤 판단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올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 폭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30% 정도였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 주주들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떤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 또 하나,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갖다 동일시한다. 일론 머스크가 떠난 테슬라는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 테슬라의 미래, 일론 머스크의 능력에 대한 어떤 주주들의 어떤 신임이 재확인됐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큰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어제 장 시간을 거래에서도 좀 이렇게 보여줬던 종목들,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화장품주를 다뤄봐야겠습니다. 일단 KBT주가 이전과 좀 달라진 흐름이 있다면,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화장품주 하면 이제 뭐 대형 아모레퍼시픽 LG생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면세점에서 막 사고 이럴 때요. 그때랑은 좀 양상이 달라진 것 같아서 이거 핵심만 짚어주세요. 네, 굉장히 많이 달랐죠. 이게 사실 그동안의 화장품이라고 그러면 대기업이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화장품 수출 기업이 8,300개에 이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이런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전에 대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편향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이 중소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인디 브랜드들이 출연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가 됐다. 가령 뭐 북미라든지 유럽이든지 중남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확연히 재편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화장품 수출이 우리나라 1분기 그 K식품을 갖다가 거의 엇비슷하게 따라갈 정도로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성장률 자체도 예, 네. 엄청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와 달라진 점은 그 두 가지 점이 달라진 거고요. 그 인디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기업 브랜드에 비해서 굉장히 그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대기업은 이제 몸집이 크니까 움직임이 둔한데 인디 브랜드들은 사실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플루언서를 갖다가 섭외를 하고 거기에 시딩, 그러니까 제품을 갖다가 공급을 하고 아니면 쇼폼을 갖다가 만들고 하는 거에 재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사실 홍보 수단이 마땅치 않았는데 그 코로나 19, 19를 거치면서 사실은 SNS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 SNS를 통한 홍보, 그다음에 쇼폼을 통한 홍보, 거기서 판매까지 가능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화장품, 우리나라 중소규모의 화장품 회사들이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날랐다. 지금도 날르고 있다. 그 실적을 보게 되면은 진짜 엄청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어떻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종목별 편차는 좀 있겠지만 기업 내용을 봤을 때 접근이 유망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지금 상반기에 그 상승률 2위인 업체가 있죠. 가령 뭐 실리콘2 같은 업체인데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 날아갈 만해요. 작년 YOY로 보게 되면은 1분기, 2분기 보게 되면은 거의 뭐 두 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회사는 근데 약간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한 160개 그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국의 해외 지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물류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아니면 러시아, 그 다음에 베트남, 네덜란드, 중동, 이런 쪽에 직접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네. 성장 그 예상을 보게 되면 매출액은 100%, 영업이익은 네. 200% 정도 성장이 뭐 유력하니까 아, 예. 뭐 잘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실리콘2 예, 예. 얘기해 주셨고 예, 네. 요새 이제 외국인들이
그 화장품 사러 백화점이나 면세점 찾는 게 아니라 오면은 올리브영 가고 다이소 가고 이래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올리브영 여쭤보려고. 네네. 근데 이제 상장사가 아니라 CJ 밑에 있잖아요. 네네네. 요거 체크 좀 해주십시오.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한 40% 정도 성장이 뭐 예상이 되니까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 이거 상장 언제 하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게 그 상장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은 그 CJ 올리브영의 그 주주들 구성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그 사모펀드는 빠져나갔고요. CJ 그룹 인사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그 CJ의 4대들. 그러니까 그쪽들이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J 올리브영이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CJ랑 합병을 한다 그러면 지주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계 자체가 굉장히 원활해지겠죠. CJ 지분을 갖다가 많이 획득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CJ 쪽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걸 IPO 그러니까 상장시키는 것보다는 CJ랑 합병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걸 갖다가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CJ 주가 자체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상당히 올랐다가 그런 기대로 요즘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다시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CJ 기존 CJ 지주사의 올리브영의 어떤 가치가 합산을 해지는 거니까 CJ의 어떤 주가 상승 여력은 있다. 뭐 이게 확정이 된다.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네.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움직이는 업종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윤석천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